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 코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그 절차가 신청이 있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법원에서는 채권의 신고와 그 최고와 통지를 하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채권자가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통지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매각 준비 단계, 그 매각 방법의 지정과 공고, 통지를 하는데 매각 준비 단계에서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평가 명령,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을 하게 되죠. 이어서 법원에서는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매각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니까 입찰 희망자들은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 물권 명세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매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기일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진행되는 사건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의 잉여가망, 즉 채권자가 1원도 받을 가망성이 없으면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것이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매각기일이 입찰기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매각결정기일, 즉 입찰기일에서 누군가 입찰했으면 그자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즉 매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일주일 후로 지정해서 이때 매각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매각기일을 지정할 때 이 법원에서는 3, 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에 대한 기간을 미리 정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각기일을 공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는 어떤 부동산인지 그리고 강제 집행으로 매각한다라는 취지, 즉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에 대한 표시, 그 매각의 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 권리 원인,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이 있다면 차임 또는 보증금 유무, 그 액수, 매각 일시 등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각 물권 매세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황 보고서를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4번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기 때문에 7일 전에 확인해서 입찰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 공고는 법원 게시판 그리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고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입찰자들은 경매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정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겠죠. 이 통지는 등기부 상의 이해관계인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권리 신고를 한 자를 말한 겁니다. 이자들에게는 등기부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매각의 실시, 즉 입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을 하는 방식은 호가 경매, 손을 들고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매각기일에 입찰, 개찰하는 우리 부동산 경매 방식은 매각기일에 입찰 또는 개찰하는 방식, 매각기일에 호가 경매는 유채동산의 경매를 말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 둘 중 하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지만 주로 부동산 경매는 기일 입찰 또는 기간 입찰로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기일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죠. 유채동산 경매는 호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매각기일, 즉 입찰기일에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 즉 입찰 법정을 지정하고 그 장소에서 입찰이 실시되는데 통상 이런 방식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집행관, 집행관 직원들, 그 앞에 입찰 통이 있고 이 갑판대에 입찰 봉투, 노란색과 흰색, 그 입찰서가 있고 입찰할 수 있는 개표소 같은 것을 이렇게 비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뒤에는 의자들이 있을 것이고 입찰표, 입찰 봉투, 매각 사건 목록, 매각 물건 명세서를 비치하는데 입찰표와 입찰 봉투 이것은 매각 장소, 즉 입찰 법정에 비치하고 있고 매각 사건 목록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해당 경매계 앞에 보시면 그 갑판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PC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매각 장소에 가시면 매수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입찰표, 입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입찰 봉투는 매수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을 넣는 흰색 작은 봉투, 그리고 입찰표를 같이 넣는 황색 큰 봉투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 두 가지 봉투가 모두 필요하죠. 입찰표 그리고 흰색 봉투, 흰색 봉투는 돈을 넣는 봉투입니다. 황색 봉투 모두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든지 게시하게 됩니다. 입찰 봉투, 매각 보증금 봉투, 그리고 기일 입찰표의 생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봉투 안에 매각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을 넣고 이 봉투 속에 넣어야 되고 기일 입찰표도 작성해서 이 봉투 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입찰의 방식, 그 원칙이 동시 매각의 원칙입니다. 한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경매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 100건, 50건, 뭐 200건 이런 모든 사건을 동시에 매각 실시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담합 방지 그리고 자유로운 응찰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관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 그 입찰 장소에서 입찰 개시하기 전에 매각 물권 명세서 그리고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이 있으니까 입찰자들에게 열람하세요 라는 이제 고지를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특별 매각조건에 대한 고지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합니다. 이제 입찰표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입찰 마감 시간과 개찰 시간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입찰이 시작되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려면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입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요건, 즉 농지, 전답 과수원은 농지법으로 정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농지라면, 즉 전답 과수원이라면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입찰을 하고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게 되면 매각허가 결정기일, 즉 일주일 전까지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입찰할 때 첨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요. 입찰자는 입찰표를 기재해야 됩니다. 일종의 매수에 대한 표시겠죠.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그리고 입찰자의 인적사항, 내가 자연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표시, 물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입찰가격과 만약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주소,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매수신청 보증금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입찰 가격을 기재해야 됩니다. 또한 보증 금액도 기재해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기재합니다. 만약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이때 20%를 하면 보증금은 20%나 되겠죠. 보증의 제공 방법, 즉 이 보증금액, 입찰 보증금의 제공 방법을 말한 겁니다. 현금을 할 것인지, 또는 자기 수표인지, 또는 보증수령인지 이 내용에 기재한 것이죠. 그리고 입찰자에 대한 도장을 찍습니다. 성명 옆에 도장 찍어야 되겠죠. 만약 대리인이 입찰하면 뒷장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건 번호 그리고 본인에 대한 표시, 즉 위임의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감 증명서 또한 필수적 전부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없이 본인이 입찰한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끝나고 뒷장에 위임장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취약성된 입찰표는 입찰 봉투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봉투, 흰 봉투 속에 매각 보증금, 수표이든 현금이든 넣어야 되는 것이죠.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한개 이상의 물건이라면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입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고, 뒷면에 있는 도장을 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투를 접어서 마찬가지로 봉투를 이큰 봉투에 입찰표와 같이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찰 봉투에는 이제 흰색 봉투와 그리고 입찰표를 같이 넣었습니다. 입찰 봉투도 마찬가지로 이 앞면에는 입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재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표시와 도장을 찍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번호는 입찰자가 적는 게 아닙니다. 집행관이 번호를 기재해 줍니다. 가령 세 번째다, 세 번째다라는 기재와 함께 이걸 떼서 절취해서 내가 수취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입찰에 내가 낙찰되지 못하면 그때는 수취증과 넣은 흰색 봉투로 교환하는 것이죠. 즉 돈으로 바꾸는 증서이다. 입찰 봉투 뒷면에도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다면 이 물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죠. 이 입찰 봉투 속에 입찰표, 입찰 보증 봉투 모두 넣고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입찰함에 넣음으로써 입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표, 그에 대한 취소, 변경, 그리고 교환을 할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즉 10%를 제출하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20%를 지급할 수도 있고 30%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러한 기재 사항이 모두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매수 신청 보증, 즉그 보증 금액은 10분의 1인데 통상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한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집행관은 입찰에 대한 마감 그리고 개찰에 대한 체불을 하게 되는데 입찰 시작하고 1시간 전에는 종결하지 못합니다. 통상 7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입찰 마감을 하면 더 이상 입찰하지 못하고 마감 이후에 지체 없이 입찰표를 개찰해서 즉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것이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을 보시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고 그 매수신청 보증을 제대로 제공한 것으로 판명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같은 금액으로 두 명이 입찰했다. 이때는 두 사람만 추가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두 명인데 그자가 추가 입찰을 할때 기존 가격에 미만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이 사건에서 1억에 입찰했는데 추가 입찰할 때 9,500을 입찰했다. 이러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둘이서 추가 입찰했는데 다시 또두명 이상이 똑같은 금액이다. 이러면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지정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일 입찰 절차 중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결정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